안녕하세요. 포토드론입니다. 오늘은 역고드림이 있는 터널 내에서 빛드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진입니다. 이것은 빛드롬을 만드는 사진이고, 이것은 원본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 사진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빛드롬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색상을 넣어 봤습니다. 빛드롬을 흰색도 넣어보고 색깔을 색상을 약간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사진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사진 가지고 작업을 먼저 빛도로는 사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작업했는 내역을 지우고 이게 원본입니다. 여기서 작업을 시작할 때 일단은 Ctrl J를 해서 레이어를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면 채널에 가시면 됩니다. 채널이 없으신 분들은 윈도우에 가서 이 채널을 체크하면 됩니다. 체크하면 이 채널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셨다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RGB를 클릭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레드, 그린, 블루를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이것은 하이라이트 영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이라이트 영역이 선택되는 거죠. Red, Green, Blue를 해도 이 하이라이트 영역 범위가 크게 잡히느냐, 작게 잡히느냐, 그런 차이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레이어로 돌아옵니다. 레이어로 돌아와서 우측 아래에 휴지 등 옆에 있는 이빈 레이어 만드는 거를 클릭해서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클릭 생겼습니다. 여기에 흰색을 채울 겁니다. 흰 빛이 들어올 거니까 채워야 되는데, 지금 흰색을 여기에 채우자면 선택 영역 내에서 채우는 거죠. 전경색이나 배경색이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흰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흰색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전경색을 클릭했습니다. 전경색 클릭하니까 컬러 피크창이 뜨면서 포그라운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포그라운드는 전경색이죠. 그래서 흰색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OK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경색이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채울 때 여기에 선택 영역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Alt Delete를 누르면 선택 영역 안에 흰색이 채워졌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Alt 레이어 2번 눈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채워진 게 보이죠? 다시 Alt 누르고 눈을 클릭하면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나는 이것이 부담스럽다, 단축키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에디터로 가십시오. 에디터에 가서 필에 가서 여기 포그라운드 전경색이죠. 백그라운드 배경색. 백그라운드 배경색이 흰색이신 분들은 백그라운드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전경색 포그라운드가 흰색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OK를 하면 똑같습니다. 흰색이 채워졌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Ctrl D를 해서 선택 영역을 해제해야 됩니다. 선택 영역을 Ctrl D를 눌러서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필터로 가서 블러에서 레디알 블러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핀이 되신 분들은 줌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수치는 뭐 80에서 90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 원본이 거의 중앙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모양대로 빛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퍼져서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아래로 내려서 해보겠습니다. 이걸 약간 아래로.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빛드롬이 되었는데, 이 위쪽에도 빛이 돌았으면 좋겠는데, 이뭐 아래쪽만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이걸 뒤집는 방법이 있겠죠. 뒤집어버리면 위쪽은 적고 아래쪽은 좀 많이 나오겠죠. 이래 할 때는 만약을 대비해서 레이어 2번을 복사를 한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복사를 하면 연했던 빛드롬이 연했다, 약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Ctrl J를 해서 이 빛드롬은 레이어를 복사를 하면 계속 진해집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해졌습니다. 이래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런 불빛이 너무 이제 이번에는 너무 강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레이어에 있는 오퍼시티, 레이어에 있는 오퍼시티 보십시오. 여기 레이어에 있는 오퍼시티가 있고 툴바에 옵션바죠. 옵션바에 이 오퍼시티가 있습니다. 옵션바는 이 툴바를 클릭을 하면 옵션바가 살아나겠죠. 근데 오퍼시티라고 여기를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니라 레이어에 있는 오퍼시티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불투명도죠. 이것을 낮추면 어떻습니까? 없어지죠. 약해지죠. 이러면 강해지고. 그래서 빛두름이 강하다 그러면 여기서 수치를 낮추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그대로 두고 레이어 하나 복사했습니다. 이걸 뒤집을 겁니다. 뒤집을 때는 이미지에 가서 보통 이미지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여기에서 버티컬을 호리젠털은 좌우죠. 버티컬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전체가. 전체가 뒤집어지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에디트로 갑니다. 에디트. 에디트 트랜스폼. 여기도 똑같죠. 호리젠탈 버티칼이 있습니다. 버티칼 클릭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원하는 레이어만 뒤집어졌습니다. 이동 툴을 클릭을 하고 조금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빛드롬이 많이 강해졌습니다. 많이 강해졌는데 이 중앙 부분이 약간 위로 올라가는 듯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빛도는 것을 약간 키우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를 해서 약간 키우면 키워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빛도는 걸 키웠습니다. 오케이 하고 이렇게 보니까 조금 강하다는 느낌 있죠? 이제는 레이어 2번, 지금 보는 거는 카피되는 것이고, 위아래 뒤집어서 나왔는 것이고, 레이어 2번 눈을 켜겠습니다. 그럼 아래쪽도 강해지죠? 엄청나게 강해지죠? 그러면 강한 것을 약하게 할 때는 여기를 오퍼시티, 레이어 있는 오퍼시티를 낮추면 된다 그랬죠? 낮춰보겠습니다. 일단은 낮췄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가 낮춰지죠?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조금만 낮춰도 되겠습니다. 아래쪽도 조금 낮췄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조금 약한 감이 있습니다. 한50%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빛들어오는 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원본은 이렇습니다. 원본은 이렇고 빛들어오는 만들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작업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 비뚤어놓은 부분을 제거를 하면 사진이 더 훨씬 더 쨍하고 좋습니다. 이럴 때는 레이어 2번에도 그렇고 특히 레이어 1번에 레이어 2번이죠. 카피 말고 레이어 2번을 클릭하고 마스크 난이도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형성됐죠. 그럼 정경색이 반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검은색 됐습니다. 브러쉬를 선택하고 오퍼시티를 많이 낮춰야 됩니다. 이럴 때는 오퍼시티를 한10% 정도로까지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러쉬 크기를 조정한 다음에 여기 이런 쪽에 좀 문질러 줍니다. 닦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 얼음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서도 여기 있는 얼음이, 고드름이 더잘 보이는 거죠. 너무 약한 것 같으니까 20 정도로 올려서 다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빛 들어오는 장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칼라 색상이 있는 것이 빛들어오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사진은 조금 전에 봤는 거하고 똑같은 사진입니다. 컨트롤 J 하면 되겠죠? 채널에 가서 컨트롤 RGB 클릭. 레이어로 와서 빛 내연 하나 만들고
여기서 채우면 되겠죠. 색상을 채우겠습니다. 색상을 뭐 너무 진한 것을 말고 뭐이 정도로 이런 색을 채워 보겠습니다. 채울 때는 Alt Delete 누른다 그랬죠. 됐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레이어를 하나 의무적으로 복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빛 들어오는 거는 좋고 색상으로 빛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나중에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돼 있으면 Ctrl J를 해서 반드시 복사를 해야 됩니다. 레이어 3번이 있는데 레이어 2번 눈을 끄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3번 가지고 빛두렁을 만들면 되겠죠. 블러 레디알 블러 이번에 또뭐 위치가 약간만 위로 올릴까요? 이렇게 놓고 빛을 조금 세게 들여주겠습니다. 빛두렁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약하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Ctrl J를 해서 이 레이어를 복사를 하면 색이 진해진다 그랬죠?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3번을 선택을 하고 Ctrl J 진해집니다. 조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레이어를 지금 이세 개를 합치겠습니다. 세 개. 2번은 놔두고 그러면 이 레이어 2번 눈을 켜면 이렇습니다. 켜고 꺼도 상관없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2번을 클릭하면 선택 영역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지금 작업하는 것은 레이어 3의 카피 2죠. 여기서 딜레이트를 누르면 딜레이트를 눌러야 됩니다. 지워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지워야 되겠죠. 딜레이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지워져야 되겠죠. 여기 선택 영역 해지 했습니다. 이랬는데 아래쪽에 빛좀 강하죠? 이럴 때 마스크가 효과적입니다. 마스크 클릭. 전경색이 검은색 됐죠? 브러쉬를 클릭합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문대면 돼요. 이렇게. 이 지울 때 너무 많이 지워질 것 같으면 오퍼시티를 좀 낮춰야 됩니다. 이번에는 한10 정도로 가서 해보겠습니다. 10 정도로 가면 지울 때몇번 해야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조금 크게 해서 미세하게 할 때는 사진을 키우면 되겠죠. 브러쉬 크기는 작게 가면 되고 이렇게 하면 색상 들어가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원본이 어떠냐면 원본이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렇죠. 이 불빛이 빛 들어오는 것을 뭐 흰색을 만들어도 되고 흰색을 안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조금 전에는 흰색, 지금은 색상 들어가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사진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촬영을 할때빛 들어오는 것을 먼저 계산해도 됩니다. 아니면 뭐빛 들어오는 부분이 없는 곳에서도 빛은 있으니까 만들어도 됩니다. 이 사진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Ctrl J 해서 채널에 가서 Ctrl 누르고 RGB 선택 영역 됐죠? 그러면 빛 레이어 하나 만들고 여기는 흰색으로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흰색 됐기 때문에 Alt Delete 누르면 흰색이 채워지겠죠? 채워졌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 시점에서는 선택 영역을 해제해야 됩니다. 해지. 필터에 가서, 블러에 가서, 레디알 블러. 이번엔 어떻습니까? 빛이 여기서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는 중앙에서 들어오니까 이 중심점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약간 밀어야 되겠죠? 이렇게. 밀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뭐, 여기쯤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치가 너무 높으면 빛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수치를 너무 여기서 높이지 말고
한60 정도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클리어 오케이 했습니다. 비뚜름이 됐죠. 여기서 이제 약하면 더 강하게 하는 것은 컨트롤 J 하면 된다 그랬죠. 컨트롤 J. 컨트롤 J를 해서 강하면은 여기서 오퍼시티를 좀 낮추면 됩니다. 낮추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뒤집어도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강하고 때문에 뒤집으면 효과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뒤집는 방법은 에디트에 가서 트랜스폼에 가서 버티칼 뒤집어졌죠. 이렇게 뒤집어지면 이 마스크 작업을 요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좀 마스크로 좀 지워주면 효과가 더 크겠습니다. 편의상 레이어 2번 카피하고 레이어 2번을 합치겠습니다. 컨트롤 E. 컨트롤 E를 하면은 합쳐집니다. 이제는 레이어가 위아래가 붙었습니다. 붙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근육을 하고 브러쉬. 이 마스크 작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작업하는데 상당히 많이 쓰이고 복구하는데도 편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중앙 부분에 이런 부분은 좀 지워주면 고두름이 어쨌든 간에 주제이기 때문에 효과가 더클 겁니다. 사진을 약간만 키워서 14% 이렇게. 저는 지금 대충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금 미세하게 지금도 14%가 약간 셉니다. 9% 정도로 해서 좀 키워서 이럴 때는 이 하드니스 값이 약한50 정도 가야지 이렇게 100 정도 이래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50 이하로 정도 해서 작업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고두름 있는 곳만 이렇게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두름이 보다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네, 오늘은 고두름 있는 곳에서 빛 도는 장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